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새벽을 깨우신 우리 목사님들, 선교사님, 우리 사모님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요한계시록 21장은 20장까지는 어둠의 세력, 저주받은 사단 마귀가 완전히 소탕되었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그가 이 세상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마귀는 불과 유황못에 던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세세토록, 예, 영원 무궁토록이죠.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예, 모든 마귀를 따라갔던 자들, 마귀의 유혹을 받았던 자들, 어둠의 세력이죠.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믿음 생활하면서 마귀를 볼 수 있는, 마귀의 역사를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미 벌써 마귀가 망하는 때에 자기도 마귀의 그 괴로움 받는 곳에 있다면 이미 그건 늦은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요한계시록 21장은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 하늘, 처음 땅, 하늘과 땅, 바다, 이 땅의 모든 창조물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창조하였느냐, 그걸 알 수 있는 분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해가 언제, 달이 언제 저 달이 창조되었느냐 하는 것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그 역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만큼만 아는 거예요. 언제 이 세상이 창조가 되었고 하나님은 언제부터 하나님이냐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처음 하늘, 하나님이 지었던 하늘, 땅, 바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모든 우주를 통과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하늘이 없어도 안 되고 바다가 없어도 안 되고 땅이 없어도 압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한 것은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이 셋 중에 하나가 없어도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하늘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다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땅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어디 살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지칭하는 것은 우주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주 전체를 말하는데 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이라 그랬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저와 여러분이 영원 무궁토록 쉬는 집, 영원토록 우리가 거처할 곳,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이 땅의 모든 구약의 성도들 또 신약의 성도들 모든 성도들을 지칭하여서 영원 무궁토록 쉼을 얻을 것,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또는 새 장막,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에는 4절에 보니까 모든 눈물 그 눈에서 닦아주시되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공통점이 뭡니까? 사망, 애통, 곡하는 것, 아픈 것, 죄악의 결과입니다. 죄악으로 인하여 사망이 왔고 인생은 죄악으로 인하여 고통이 왔고 죄악으로 인하여 인생은 이 땅에서 슬픔뿐인 인생이에요. 땅과 모든 것이 가시덤불을 내고 엉겅퀴를 냈다 그랬잖아요. 그게 고통의 눈물입니다. 인생의 그것이 바로 환란이고 아픔이죠. 그런데 이제는 다시는 사망이 없다. 다시는 곡하는 것 또는 인생의 모든 저주가 없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보좌에 앉으신 이,
이게 바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말씀하시면서 또 이르시되 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거룩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자가 어느 사람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거하는 사람이 어느 사람이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이기는 자, 이기는 자가 새 예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영원 무궁토록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소망하던 파라다이스, 낙원입니다. 파라다이스,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한 곳. 거기는 이제는 사망이나 곡하는 것, 눈물,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힘 있는 사람들이 파라다이스를 만들려고 지상 낙원을 만들려고 힘을 쓰고 애를 썼지만 거기는 지상 낙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왜요? 죽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인간의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기 때문에, 이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완전한 낙원이 될 수가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들 이것을 상복 상속받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에게 참 놀라운 게 있는데 반드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눈물, 여러분의 기도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에요. 왜 상급을 주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충성, 눈물, 고통, 희생,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상급으로 오는데 이것을 보상하여 주는데 이 땅 위에서 수고한 모든 것을 보상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 바치고 물질을 드리고 이것이 절대로 아까운 것도 아니고 우리가 손해보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니까요,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랬어요. 행한 일 때문에 저희가 쉰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21장 21절에 보면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열두 문은 열두 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여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영원토록 우리가 복락을 누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사람, 그가 바로 천국의 주역이 되고 새하늘과 새 땅의 주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헛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미 그것 솔로몬이 전도서 1장 1절에 보면요, 세상의 모든 것 다 누렸어요. 자기가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보다 포도원도 크게 짓고 왕궁도 크게 짓고 거기에 노래하는 사람도 두고 포도주도 있고, 그러나 그것도 전도서 1장 3절에 보니까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세상의 모든 낙을 솔로몬은 다 누렸어요. 그 세상에서 최고의 세상 부귀영화를 누린 그 사람의 말입니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솔로몬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첫째 사망은 뭡니까?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이 첫째 사망입니다. 우리의 육은 흙으로 가고 누구든지 첫째 사망을 당하지 아니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의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지옥에 잠기게 되죠. 둘째 사망은 뭡니까? 영육이 완전히 죽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제 단절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 내가 이 땅에 삶을 터전을 삼고 사는 이유가 뭘까? 구름 따라 살아가는 인생, 바람 따라 살아가는 인생, 한 세상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어떤 사람은 80년, 90년, 100년 살게 하셨을까? 예. 인생은 여러분 한 번뿐입니다. 두 번 사는 거 아니에요. 한 번 사는 겁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교회는 승리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새 예루살렘은 결국 예,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의 교회. 이 지상의 교회는 문제가 많아요. 싸움도 많아요. 뭐 이래서 시험에 들고 저래서 시험에 들고 이 지상의 교회는 쭉쟁이도 많아요. 알곡도 있는 것 같으나 쭉쟁이도 있고 쭉쟁이도 있는 것 같으나 알곡도 있어요. 그러나 천상의 교회는 절대로 싸움하지 않는 교회, 쭉쟁이가 없는 교회입니다. 거기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잘 받들고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고 온 성도들과 함께 연합하여 온전한 믿음을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하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형적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입니다. 또 보면 요 지성소도 나와요. 그게 바로 지성소입니다. 이 16절에서부터 보면은 이게 바로 작게는 지성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작게는. 크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지하지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그런데 이 이루었다라고 하는 요한계시록 이 말씀과 예수님이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달라요. 똑같은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신 그 의미에서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6절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제 모든 세상 나라는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진 것, 그거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아야 될 말씀은요, 오늘 본문 9절에서부터 14절까지 나온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아주 중요한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구절을 읽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어린 양의 아내 우리는 전부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고 우리는 준비된 신부입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성령으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나를 데리고 요한을 높은 산으로 끌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요한을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을 이 만모섬에서 기록한 요한을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박이 있고 열두 문이 있는데 문에 열두 천사가 있고 그 문들의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열두 지파의 이름들이라 그랬어요. 열두 지파. 열두 지파는 야곱의 열두 자녀를 지파로 삼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두 지파라. 그러면서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 열두 지파를 의미합니다. 이 열두 지파는 바로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주는데 구약의 모든 성도들을 말합니다. 모든 성도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 믿고 고대하면서 구원받은 성도들,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지켰던 구약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벨입니다. 아벨. 히브리서에 보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하는 칭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아벨을 비롯하여 말라기까지 이르는 구약의 모든 성도들을 지칭하는 것이 열두 지파. 구약의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또 14절에 보니까요. 그 성의 성각에는 열두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열두 사도, 열두 이름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열두 사도, 이거는 예수님의 열두 사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던 신약시대의 모든 크리스찬들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크리스찬들. 그래서 구약의 성도와 신약의 성도가 이제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은 뭡니까?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서. 그러니까 교회는 절대로 우리가 해치거나 대적하면 큰일 납니다. 교회를 대적하면 큰일 나요. 교회를 대적하고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다 보면 교회를 대적했던 사람들의 말로를 보면요. 전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창세 이후로 구약시대의 성도들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모든 신약의 성도들이 한자리에 새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또 뭐라 그랬어요? 새 장막, 새 장막이라 그랬죠.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새 장막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또 요한을 통하여서 지성소를 잠깐 소개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부터 나오는 이 모든 건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레위기에서 너는 모세야 이렇게 지성소를 지으라, 장막을 지으라고 한 말씀을 따라 결국은 이 모든 그 성의 네모가 반듯하며 길이와 넓이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막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이 천국의 사이즈를 말하는데 결국 이거는 지성소를 의미하고 또한 천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요. 참 놀라운 일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요. 기도에 관한 절만 500절입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에 관한 절만 500절. 그리고 신앙, 믿음 생활 잘하라, 믿음을 가져라 하는 말씀이 500절입니다. 많은 절수가 뭐 맨반절 되지만 그런데 중요한 건요. 돈에 대한 절이 2000절입니다. 2000절이 있어요. 그렇게 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도 중요하고 믿음도 중요하지만 더 성경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요. 돈에 간 물질에 관한 절이 2000절이야. 2000절. 이게 우리에게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결국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저주받고 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24시간 하루를 살면서 1년 365일 1년을 살면서 거의 제가 알기로는 80% 이상은 돈, 이 돈 때문에 스트레스도 안 받는 사람 없을 거예요. 이 돈, 이게 이렇게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내 주인이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돈 때문에 망하고 돈 때문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 맨하탄에 가면은 그 30평밖에 안 되는 아파트가 그 맨하탄에 사시는 분이 얘기를 하는데 보통 500만 불, 600만 불이라고 합니다. 맨하탄의 아파트가. 그거 뭐 자기 주차장 있어요? 주차장도 없어요. 공용으로 쓰는 주차장인데 보통 500만 불, 600만 불 한대요. 그런데 2015년 10월 23일 날 금요일 날인데요.
대한민국 최고급 아파트 강남 타워 팔리사드 이 호텔 겸 이 아파트는 굉장히 대한민국에서 명품 아파트예요. 이 강남 이 팔리스 호텔 이 팔리스 아파트죠. 그 보통 예, 최하가 70억입니다. 700만 불이에요. 최하가 많게는 예, 1천만 불. 100억 이상 간대요. 근데 이제 우리 필라델피아에서 한국으로 가신 분 중에 한 분이 거기를 삽니다. 예, 강남 팰리스 아파트에. 그런데 그 최고급 아파트에 사는 예, 중견 기업을 하는 중소기업을 하는 사람이 2015년 10월 23일 날 40대 중반인데 두 자녀와 함께 거기서 자살을 했습니다. 그 명품 아파트에서 두 자녀와 함께 40대 초반의 부부가 네 사람이 다 죽었어요. 그렇게 좋은 아파트 살면서 그거보다도 못한 데 살면서 행복하게 살고 하루하루를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거는 거기 사는 사람은 1%도 안 됩니다. 대한민국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미가 뭡니까?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예, 마지막 절이죠. 27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예, 제가 오늘 1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예, 2시에 저희 교회에 들렸다가 새벽기도 제가 하고 그리고 필라델피아 다운타운을 나갔습니다. 이 다운타운을 나가가지고 에, 다운타운에서 이제 복음을 다 전하고 에, 그 30가 에, 그 기차역 그 대합실에서 이제 이 요한계시록 21장을 또 한번 묵상하고 인터넷 복음 방송으로 들어가자 해가지고 4시 한 10분경에 거기서 요한계시록 21장을 1절에서부터 24절까지 다 이렇게 한번 훑어보는데 그 대합실에서 제가 아, 저 사람에게 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데 좀 그렇더라고요. 아주 규티나 보이고 아주 보니까 가방도 아주 좋은 가방 들고 여자분이 한 분이 내가 그분 옆으로 갔는데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냥 의자에 앉았어요. 저분에게 복음을 전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안고 의자에 앉았는데 거의 한 10절 15절 읽어가는데 그 여자가 내 옆으로 왔어요. 야, 이게 참 놀라운 일 아니에요? 예. 내가 다가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아, 그 여자가 내 앞에 의자에 앉아가지고 제가 봐서는 뭐 초라해 보이지도 않고 아주 좋은 옷도 입고 그랬어요. 예, 제가 사진도 찍어놨는데 그런데 그 여자가 제 옆에 앉아가지고 아, 내가 좀 커피를 마시고 싶은데 좀 한 두 달러만 줬으면 좋겠대. 그래 앉으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예, 이 복음을 예, 전했습니다. 이 복음을 예, 너 오늘 밤 네가 이 세상을 떠나도 If you die tonight, are you going to heaven? 너 천국 갈 수 있느냐? 예,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복음을 받아들이다가 야 내가 너 너무 내가 기뻐가지고 내가 커피값 내가 이상으로 준다 해가지고 그 여자하고 이렇게 만남이 처음 보는 여자예요. 아주 뭐 20대 중반밖에 안 된 아주 젊은 여자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또 이쪽에 오니까 온 가족이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아마 이제 기차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뭐 지들끼리 뭐 핸드폰 가지고 뭐 하는데 제가 그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했죠. 너희들 예수 믿느냐 하니까 자기들 교회는 가끔씩 나간대. 그래서 야 너희들 예수 믿어야 된다 해가지고 이 복음을 또 이렇게 전했습니다. 예, 제가 오늘 요한계시록 21장을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가? 그거를 그 메시지 하나만 붙들면 인생 문제 다 해결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가?
왜 하늘 보좌에 계신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하나님이 왜 이 땅 위에 어린 양으로 보내주셨는가? 그걸 의미를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됐어도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우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 온갖 피를 다 쏟으시면서 고난 받으신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여기 답이 나오는 거예요. 답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답이 나오면 예, 그때는 이제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두려울 게 없어요. 전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악한 영이 절대로 우리에게 대적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예, 신구약 모든 말씀을 통틀어 보아도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 주는 하나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겁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느냐? 우리의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만 믿으면 구원 받는다. 예. 이게 답이 확실하게 오면, 그래서 제가 1976년도에요. 1976년도 제가 제일 처음으로 새벽기도 끝나고, 주일날 새벽기도 끝나고 우리 친구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는 구역장 권사님 아들인데, 그 아들이 야 내가 좀 전도를 하고 싶은데 네가 나에게 좀 전도지 좀 달라. 우리 교회는 전도지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전도지 200장을 들고 제가 새벽 예배 끝나고 76년이니까 고등학교 때였어요. 거기서부터 오리동, 개봉동, 광명시, 그게 코스가 2시간 코스입니다. 새벽에 만나고 지게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 니아카 끌고 가는 사람들, 아주머니들 보따리 짐 씌고 이고 가는 사람들에게 그게 제일 처음 제가 복음을 전한 이유입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왔어요. 이 성경에 이 나와 있는 이 말씀, 우리에게 총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세상을, 거기에 모든 것이 그 하나만 우리가 그 메시지를 붙들어도 우리가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새 장막, 오늘 21장에 보면 새 장막도 나오고 또 새 예루살렘도 나오고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다 나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